네, 앞에서 훌륭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주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 수소 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경주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 어떤 게 이제 어떤 아웃풋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된 이제 주제는 이제 제가 이제 수소 모빌리티에 한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수소 모빌리티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건 지금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제 모빌 측면에서는 과연 차량 현재까지 대부분 이제 차량 개발 위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엔드유저로서 막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연 현대차가 그 수소 차량을 얼마만큼 우리 그 국내에 보급을 했고 또한 동시에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모빌리티 관련 연료지 제품을 이렇게 수출을 했는지 더불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모빌리티 차량의 보급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프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인프라 중에 대표적인 게 수소 충전소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이렇게 투자해왔고 앞으로 어떤 식의 이제 수소 관련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지금 첫 슬라이드 이렇게 이제 한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지금 2018년에 좀 전에 이제 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2018년에 저희가 넥소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투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넥소와 투싼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성능뿐만 아니고 내구성입니다. 물론 가격도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지만 상품적으로 이제 사람이 딱 했을 때 충분한 내구하고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그 획기적으로 지금 계속 그 지금 그 18년부터 해서 19년 지금 그 2020년 같은 거의 지금 누적 저희 판매량이 만 대가 넘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난 이렇게까지 그 현대차가 이렇게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럼 뭐를 했냐?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뭐를 했냐면 친환경차 보급 계획이라는 그 주제로서 매 5년마다 하나의 로드맵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R&D 지원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만 대가 넘는 이렇게 누적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고 특히 이런 정부 노력에 제가 현대차에 이제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냐면 혹시 여기서 지금 그 넥소의 광고 모델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때 제가 가장 놀랐는데 작년에 우연히 이렇게 넥소 선전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 연료 차량이 뭘 강조를 했냐면 우리는 참그 무공해 차량이다 갖고 물방울 나오는 그런 걸 선전을 했습니다. 주로 광고를. 근데 작년에 갑자기 BTS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현대차가 이 넥소를 갖고 진짜 해보겠구나 아시는 것처럼 BTS 모델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BTS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걸 한번 넥소를 팔아보겠다는 이 의지력이 진짜 돋보였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저희가 지금 연료전지에 대한 대학교 측면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연료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 국내 이쪽 말고 이제 그 연료전지 차량의 수출인데. 연료지 차량이 보시는 것처럼 그 2018년 이후에 넥소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약간 정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차나 이런 전략이 뭐냐면 이제 차량 외에 이 차량의 엔진을 다양한 목적으로 팔수 있도록 하는 게또 하나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정기선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최근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중국 광저우 같은 데 이렇게 공장을 직접 현지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이런 전략도 여기에 이제 그 수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많은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많은 연료전지 관련 제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이제 그 국위 선양을 할것 같은 그런 이제 예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빌리티에서 꼭 차량에만 한정할 것이냐 앞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설 기계의 어떤 특수 목적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UAM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트램. 지금 여기 보면 그 아래 연도는 뭐냐? 우리나라가 여기에 관련돼서 기술 투자를 시작하는 연도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아 UAM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한번 뭐 넥소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적용하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이런 그 UIM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그 로드맵하고 R&D 기획을 할 때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하늘로 띄운다는 게 이게 완전 또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그냥 단순한 응용에서 기존에 있던 기술의 응용이 아니고 새로운 뉴 챌린지 에어리어에 대한 어떤 기술의 한계를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는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한 5년, 6년 후에는 진짜 이런 연료전지를 탑재 이런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가올 것이라고 한번 그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제 이쪽 차량이나 뭐 응용 분야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그 어떤 문명의 연료전지 관련 제품을 갖다 실제로 이렇게 이용하면서 불편을 얻도록 하려면 뭐냐면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상했던 거하고 지금 실제 설치된 수소 충전소 이렇게 개수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생각처럼 많이 계획 대비 그 이렇게 확산이 안 되고 충전소는 이게 이제 주로 뭐냐면 이제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소라고 하면 일단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도 잘하고 기술적으로 안정화를 많이 이루어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매년 두 배 이상의 충전소가 보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소차를 이용하실 때 수소 전기차를 이용하실 때 이 인프라 관련된 불편함은 덜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가 이렇게 막 추진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스테이션 실증 사업입니다. 수소 이제 충전소 실증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최근에 막 그 연료지역 가장 많이 수소 연료지역 공격을 받는 게 도대체 저 수소는 어디서 오는 거냐, 저 수소가 진짜 탄소 중립이냐 하는데 그걸 이제 그런 이슈를 해결하고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수제네를 한다든가 바이오가스도 쓰겠다 또는 그 카본 캡처 이런 기술도 응용해서 우리가 블루 하이드로진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양 바이오도 하겠다. 굉장히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갖다 실증하는 이런 연구 사업을 갖다 정부에서 이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만간 이 수소 모빌리티가 굉장히 우리 옆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분 발표 감사합니다.